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오빠가 키우는 게 흰색이거든요. 정리 안 해서 떨어졌네. 진짜 저 제습기 요거랑 제습기가 아니라 제습 인형? 요거랑 흰색 강아지 있었잖아요. 생일이라 오늘 생일 선물 하얀색으로 주려고요. 여러분 소개시켜서 오빠를 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생일이니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눈부셔 저는. 이거를 선물로 줘야겠습니다. 어차피 오빠 주려고 산 거라. 귀여워. 내가 쓰려다가 오빠에게 넘어가는 자기가 잘 있어. 귀여운데. 형. 걔네서 다음에 사야겠다. 제습기 제습이 인형. 죄송해요. 마스코트는요. 특히 뭐야 맛바구니 케이크. 맛있겠죠? 케이크 좋아. 예. 네 점심입니다. 아침에 먹고 나면 고기 구운 거랑 베이컨 그리고 간식으로. 가래떡 두 개, 밥, 쌈장, 쌈박하게. 이게 말을 더듬어. 어쨌든, 만나게 또 점심을 챙겨 먹읍시다. 공차가 많이 없는데, 빙옹차, 가래떡, 꿀. 아침에도 가래떡 두 개, 오늘도 점심에도 두 개인데 좀 많이 먹죠? 배불러질 것 같아, 이거 먹으면. 아이고, 조심해야지. 꿀 꿀에 먹는 게 진짜 맛있어, 가래떡이. 그쵸? 탕으로 먹지 않아요. 진짜 맛있답니다. 건강한 간식. 해 먹을 뻔 했는데 남자친구가 사준 고기예요. 밥도 두 팩 2인분이나 있고 된장찌개랑 계란찜도 있는데 안 올려놨고요. 꼬막무침에 젤리에 뭐 매실에 엄청 많이 챙겨줘서 너무 좋아요. 전에 샀던 데랑 똑같은 데인가? 모르겠는데 보리차도 있고 되게 맛있고 좋아요. 쌈채소. 저녁은 덕분에 행복하게 먹는다. 제 저녁 간식이에요. 케이크 한 조각 큰 거랑 빙차 나온 거 얼음에 가득 구워가지고 얼음 큰 거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식단이야. 그래도 맛있겠죠? 그 가래떡 먹고 나온 꿀은 빙차에도 먹고 이게 젤리에도 섞었어. 그 얼음이 좀 많이 녹아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려고요. 노란색에도 얼음이랑 같이 먹는데 되게 맛있었어. 얘는 꿀이 들어가서 더 맛있을 거예요. 아마 아까 그건 꿀도 안 뿌리고 먹었거든요. 영상을 안 찍어서 없어요. 노란 거. 하지만 이런 빨간 젤리도 되게 맛있어.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이런 거. 제가 좀 좋아하고. 일단 아침 한사. 일어났는데 몸이 막 엄청 뜨거워가지고 냄비랑 가져와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어제 먹고 남은 거 먹어가지고 금방 익었죠? 맛있는 줄 알아? 근데 이게 끓는 소리를 뽑아야만 꺼져서 이렇게 떠야지. 좀 사이 부분을 떼어내고 그리고 이게 붙어 있었나봐. 이렇게 닦았는데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물도 있으니까. 천천히 먹자. 맛있겠죠? 밥도 좀 차가워서. 따뜻하게 먹고 싶어가지고. 밥도 조금 넘겨야겠다. 따뜻한 물을 구우면 밥도 따뜻해지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손을 눌러가지고 밥 와퍼처럼 넣어야겠다. 라면 리얼리다가도 이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잘 먹자. 맛있겠다. 매실. 어제 먹고 남은 거. 그리고 보리차도 있으니까 보리차도 먹으면 되고. 테이블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제가 나중에 또 같이 리뷰할게요. 오랜만에 받는 택배. 하면서, 그게 뭐지? 아, 헤어제 살려고 나왔는데 택배 오랜만에 받고 아이스크림은 600원짜리라 새콤달콤 500원? 그래서 1100원, 1200원? 이렇게 받는 거 뜯으면서 갑시다. 힘들어 집 가서 뜯어야지. 가져가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야겠다. 너무 뜨겁고 더워 이제. 추울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이지만 하나 먹었지. 나오자마자 초록불 운이 좋았네. 얼굴 안 보이게 튀는 터널? 터널 처음 보는 거 해열제사로 나온 거랑 해열도 갔다 우리 집에 가야지. 끝날렸어. 오토바이 초록불인데 뒤로 바로 지나가는 거가 싸가졌어. 다칠 뻔하네. 뭐 하는 짓이야 진짜. 그런 게 제일 싫어요. 꼬집어 집에. 예. 오늘 저녁도 역시 남은 보리차와 얼음을 아니 얼음
바른 물이 아니라 이 구멍도 파였어. 음료도 담을 수 있어. 컵 그리고 라면. 김치도 먹고 싶은데 김치가 있을까나. 고추랑 이번에 참기름을 넣었어. 좀 독특하게. 고추랑 참기름. 고소한 참깨 라면 같은 느낌 날 것 같아. 라면인데 신라면이고요. 다 끓었으니까 포트는 방금 끓어서 전기구에는 빼고 그릇도 또 갖고 왔는데 김치도 먹다가 먹을만 하면 먹고 물리면 김치 먹어야겠다. 근데 김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 그냥 귀찮아서 갖고 올까? 애매한데? 아씨 고민되네. 귀찮아서 그냥 가져옵시다. 김치 너무 먹고 싶다.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말씀 아까 나갈 때 그릇 갖고 올 때 가져올 거. 응, 밥. 김치 가져왔는데 배추김치는 딱 요만큼밖에 없고 무김치는 3개 있었는데 2개만 가져왔어. 왔어요. 되게 조금이죠? 얼마 안 남았네. 어쨌든 먹기 전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리차까지 너무 좋아요. 작업을 열었는데 3시에요. 새벽 3시. 엄청 피곤했나 봐. 나도 모르게 아프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되게 해열제까지 먹었으니까 일단 저 닭상 같은 거 좀 치웠고 우유도 따라놓고 안 먹어서 상했을 것 같아. 근데 뭐 괜찮을 거예요. 몇 시간 정도는. 그래서 얼음 가득 가져왔고 이렇게 쏟아본 다음에 아 머리카락 라면 먹은 거 치웠고요. 쓰다보면 기다렸다가 차갑게 먹죠. 요 남은 거는 내일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해야 되나? 귀찮아. 아 눈뼈 뚜벅 소리. 병에 담을 것도 없어. 용기도 없어. 그냥 우유차 놔뒀는데 냉장고 약해가지고 걱정이네. 그래서 상황이가 나으니까 놓고 또 자야겠다. 이거 마시고 좀 놀다 자야지. 머리야 안 먹어뒀던 레고 쿠키 마리골드? 마리골드? 메리골드는 아닐 거 아니야. 그리고 초코파이 민트 초코맛 민트. 그리고 안 먹었던 스페인 전통도 내추러스 이렇게 세 가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가볍고 바삭하게 추러스의 스랜드 추러스 추러스가 가벼워지면서 시나몬 맛은 업, 식감은 바삭바삭. 전통 추러스가 달라졌어요. 스페인 초코 스프레드 아이스크림 커피와 함께 더 맛있게. 이렇게 먹으면 맛있나요? 그냥 먹을 거예요.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